안녕하세요. 생방송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녹화로 레슨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드디어 백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백스윙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라인먼트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소위 공을 치기 직전의 동작인 셋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립, 그리고 스탠스, 그리고 파스처, 그리고 공 위치, 그리고 에임과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이제 실제로 레슨을 받을 때 한 레슨 완전 초보자로 기준했을 때 한 두 번째 레슨 정도까지만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뭘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자세히 설명을 했느냐.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서 일단 제 채널에 올려놓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셋업이라는 거를 그립에서부터 얼라인먼트까지 해서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백스윙을 들어갑니다. 백스윙을 들어가는데 백스윙 중에서도 테이크 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냐면 스윙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답인지는 아직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스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공이 약간 이렇게 페이드나 슬라이스형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테이크 백을 나도 모르게 편하게 뒤로 확 잡아당겨서 이런 식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돌아 들어오는 이런 드로우나 후크질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다 응용 동작들이에요.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 올 겁니다. 그걸 일단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테이크 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크 백은 그 가지고 뒤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away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move away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테이크 백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딱 그 원이라는 걸 잡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 중에 셋업을 딱 하면 팔이 막 가제트처럼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골프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클럽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골프채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냥 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원, 이러한 원, 이러한 원,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는 굳이 내 몸 기준으로 해서 내 몸 쪽으로 채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정, 후방, 정, 전방, 후방, 전방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스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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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골프는 옆에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팔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내려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클럽이 기울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세웠던 이 원 운동은 위로 가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그 골프채를 놓고 셋업을 딱 하면 이 원은 이렇게 해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런데 그 뒤쪽까지는 돌릴 수 없으니까 원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원 운동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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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 운동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서 내 몸 뒤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축을 눕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 그냥 세워놓게 되면 그냥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걸 이렇게 딱 약간 눕혀놓으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내 몸 중심으로 해서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골프 스윙이에요. 그럼 초보자로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 백은 무조건 완전 뒤로 가는 건 아니지만 똑바로 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먼 위치겠죠.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똑바로 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뒤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프 스윙은요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형태, 돌아 나가는 형태, 이런 식의 스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은 절대로 뒤로 일직선으로 빠지고 일직선으로 앞으로 치고 이러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테이크백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람에 따라 다른 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 뒤로 가는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똑바로 가고 똑바로 가고 이런 스윙은 골프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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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된다면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이러한 형태로 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팔도 구부러지고 이쪽에서 팔도 구부러지고 누운 원 때문에, 크놈의 누운 원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원을 누운 원, 누운 원 이런 식으로 그냥 휘두르게 되면 공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공 휘는 건 나중에 똑바로도 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 휘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테이크백이라는 걸 들어가 봅니다. 테이크백을 들어가면 이제 원운동이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렸죠. 절대로 여기 낮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에 대해서 우리 그 셋업에 대해서 배웠어요. 셋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탁 맞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윙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테이크백 또는 테이크 어웨이, 무브 어웨이라는 레슨을 받을 때 딱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그냥 3분의 1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는데 뒤로 빼는 동작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테이크 어웨이 하세요. 그럼 낮고 길게 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몸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가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스윙 할 때 눈이 자꾸 클럽 헤드를 따라가면 굉장히 몸축도 무너지고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내 어깨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앞쪽으로 요만큼만 내미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90도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근데 이 90도는 3분의 3이에요. 여기에서 3분의 1만 딱 돌려주는 거예요. 30도. 3분의 1만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치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 어깨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오는 거예요. 이게 테이크 어웨이 또는 테이크 백의 딱 위치예요. 이때 왼쪽 무릎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갔을 때 버티면 아, 멋있어 보여요. 여기까지는 돼요. 3분의 1 올 때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면 막 이런 식으로 버리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막 주리를 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왼 어깨가 3분의 1이면 무릎도 여기가 90도라고 생각하면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무릎이 같이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서서 똑바로 해보세요. 3분의 1만 돌렸죠? 3분의 1. 그래서 숙여보니까 어깨가 요쯤 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위치는 3분의 1이네.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3분의 1. 이제 그렇고 나서 클럽을 잡아봐요. 골프채를 잡아보면 여기에서 그냥 잡고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 딱 3분의 1을 했어요. 이게 지금 3분의 1로 온 거예요. 저는 손을 갖다 꺾거나 막 이런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석고를 뜬 채로 딱 갔을 때 이 위치에 오는 게 3분의 1이에요. 무릎도 약간 3분의 1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버텨서 회전하면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크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팍 풀어주는 힘이 세지만, 그러한 그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 레슨을 보는 분들은 정말 7살짜리 꼬마가 아니라 대체로 20대 분들보다도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무릎이 함께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만 오는 거예요. 오늘 테이크 100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채가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그냥 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엉덩이도 돌아가도 돼요. 무릎도 넣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그래서 3분의 1만 가는 거죠. 그러면 공 놓은 상태에서 3분의 1만 가는 거예요. 어깨를 3분의 1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왜 들었냐면 3분의 1만 가면 딱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는 위치까지 와요. 그리고 3분의 1을 갈 때 코킹을 해줘야 되고 3분의 3을 갈 때 업스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3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 동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1 그러면 어떤 동작이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봤던 여기서 딱 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아직은 허리선에 왔을 때 내 뒤쪽까지 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 몸보다는 앞쪽에 놓이게 돼요. 앞쪽에 놓이게 되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더 엎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큰 동작을 취하지 않고 3분의 1만 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내가 몸을 똑바로 서면 똑바로 서게 되고 숙이면 내 등각도와 그대로 일치가 되는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요 기울어진 요 선과 제 등의 선을 맞춰보면 대체로 평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도 여기서 막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만 보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이 체가 꺾이죠. 그러니까 쭉 어깨만 보내세요. 무릎도 약간 넣으면 좋고 무릎 약간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게 아니죠. 이때 중요한 건 겨드랑이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겨드랑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딱 붙은 그 딱 꽉 주라는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여져 있다면 그 조여진 느낌이 그대로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여가지고 더 강하게 조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겨드랑이 압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테이크백이에요. 여기까지 동작이 테이크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지 않고 물론 기술샷을 쓸 때는 이렇게 돌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여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테이크백이에요. 또 정면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죠? 숙여보니까 이 정도 어깨예요. 그러면 어깨가 이 정도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볼 때 오른팔과 왼팔 사이의 공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공간이. 보이죠? 이거는 굉장히 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면 어깨가 아래로 가지 않고 당연히 앞쪽으로 나갔지만 숙이면 아래로 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윙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면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 오른팔과 왼팔 사이에 공간이 보이느냐? 물론 서 있는 사람은 덜 보일 거고 많이 숙인 사람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셋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일단 공간만 보이면 특별히 손 동작을 취하지 않고 굉장히 잘 만든 테이크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요 계속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느껴야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공을 오래 쳤기 때문에 왼무릎을 버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같이 3분의 1, 3분의 1 위가 아니라 아래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무릎이 들어오면 엉덩이가 돌죠? 근데 그런 레슨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엉덩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무릎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장기라는 건 굉장히 롱텀으로 여러분들은 인베스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프로한테 또는 그 지인한테. 무릎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건 뒤책임을 절대 못 지는 레슨이에요.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반드시 지금은 무릎이 들어가줘야 돼요. 나중에 잘 칠 때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초보자 때는 무릎 액션을 좀 다이나믹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상급자가 되면 정확한 히팅을 위해서 무릎을 덜 움직이는 걸로 변화를 시켜주는 게 골프를 쉽게 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 3분의 1 스윙이 되잖아요. 3분의 1 스윙이 되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프 스윙이 오게 되고, 하프 스윙이 오게 되면 요 각도의 대각으로 요 정도 높이로 여기로 회전을, 지금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죠. 이쪽에 왔을 때는 여기 뒤집어지는 동작을 통해서 업스윙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백스윙에 테이크 백. 나중에는 업. 하나 돌리면서 업. 보세요. 하나, 지금 숙여져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에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올 때 3분의 1이 더 돌지만 이 정도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업. 근데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땡기는 건 아니에요. 3분의 2, 그 다음에 업.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스윙에 대해서 제가 업 스윙을 할 때 다시 한번 레슨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크백에 대해서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무릎 넣고 하나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을 때 이 출발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정확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첫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에 대해서 좀 제 보통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런 레슨 형태보다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입문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테이크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제가 업스윙에 대해서, 지금은 백스윙 초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업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윙에 대해서 업스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백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XY축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수평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좀 강하죠. 이건 X축으로 움직인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면 회전을 시키는 형태를 취해주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편하게 올라가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위로 탁 들어올리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고 팍 들어올리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고 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오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오고 3분의 1, 3분의 2까지 돌리면서 딱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백스윙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백스윙, 그 다음 시간에는 Y축인 업스윙,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테이크 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습관을 만들고 이골 날 정도로, 이게 아니라 3분의 1,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